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야산 날씨가 엄청 쌔쿨해요. 우리 삼색이 치즈는 또 둘이 사이좋게 저래 잘 먹습니다. 저기야, 여기 와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세팅하는 시간도 엄청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 와서 세팅 다 하고 이래 해야 제가 이래 차려주기가 좋거든요. 항상 여기 와서 이래 청소 대충 하고 이래 좀 먼지 닦아 기본 먼지는 또 조금 제가 닦아내야 그 밥상에 아침에 오면 낙엽이고 뭐고 엉망 이래 내려 앉아 있어요. 그거 닦아내고 기본 이래 다시 이래 그렇게 세팅하고 하는 시간도 제법 걸리거든요. 그래 하고 아이들 삼색이 치서 챙겨주고 용감히 다롱이는 항상 오는 길목에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먼저 항상 오면 다롱이가 오늘은 엄청 반가운가 오면서 까옹 소리가 나네요. 다롱아, 아 용감이가 와가 있네요. 아유 영리해라. 다롱아. 다롱, 다롱, 다롱아, 어디 있니? 벌써 거기 올, 다롱이가 용감이 먼저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고 입맛 다시고 있어요. 다롱아, 다 먹었니? 그래, 용감이는 이제 아마, 아유, 맛 신났어요. 이것저것. 그래도, 아까 중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다롱이만 먹고, 오, 용감이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여기 딱 챙겨주니까 와서 저래 먹어요. 용감아 먹고 있어. 그래 여기가 제가 여기 아이들 챙겨주 여기가 제일 아이들이 밥 먹을 때만큼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막 여기 다들 갑질하는데도 제가 어제는 여기 또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여기 아이들 밥 먹이고 저 수도 제가 번호를 알거든요. 수도가에 저기 물 잠가는 번호를 알아갖고 캐갖고 여기 새들이 똥을 엄청 뱉어내요. 똥도 싸고 까만 열매를 묻고 엄청 뱉어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빗자루 솔 전부 다 대동해갖고 했는데도 오늘 또 저래 더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새들이 저래 더럽게 하는 거는 말안 하고 그걸 청소하는 것은 말안 하고 저 잠시 앉아갖고 먹는 거를 티잡았다 싶어서 말을 다들 하니까 참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와 이해도 없고 앉지도 않는 의자에 그래 자기들 의자도 아닌 시에서 다 이래 관리하는 건데 갑질을 하는지 제가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무시하고 취급을 안 하기로 저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대우해주고 이래 자기들을 이래 높이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취급을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어제 물로 먼저 씻고 나중에 물걸레로 닦고 엄청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새들이 똥을 또다 여기 어제도 제가 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봐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더럽게 하는데 이거를 제가 네 이래 닦고 이래 그래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거는 모르고 잠시 저기 앉지도 않는 의자 1년 내내 봐 제가 지켜봐도 올게 사람들이 앉지를 않아요. 특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고지에 선택한 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들 밥을 주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 같으면 제가 여기 아이들 밥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이래 사람들 피해가는 그 피해를 가서 말이 들어오는 그런 행동은 제가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한테 어떤 갑질을 할래도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티 잡았다는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내한테 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롱이 맛있게 먹고 그루밍하고 저래요. 아이들이 여기 우리 여기 아이들도 정말 사람들 피해를 안 줘요. 먹고 나면 저래 봐요. 아유 그루밍하고 이쁘게 단장한다고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저기 이래 있거든요. 그래 정말 제가 봐도 다른 쪽보다 여기 아이들은 이 제가 여기 밥을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부터는 너무 질서를 잘 지키고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정말 우동 학생이라도 우동생이에요. 제가 어떨 때 말을 할 때 말이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받침도 그러고 좀 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스피킹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래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 말도 조금씩 할 때 제가 말이 많이 셉니다. 제가 할 때도 아무리 이래도 한 번씩 말이 새더라고요. 오늘 제가 또 일을 가기 때문에 빨리 아이들 챙겨줘야 되거든요. 하늘아, 어제 참 그리고 네오가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네오가 어제 저녁에 까미하고 이 자리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갔는데 요즘 아침으로 아이들이 또 늦게 나와요. 아침에 어제도 늦게 제가 여기서 청소하고 이러는 시간에 아이들이 서서히 나타나가 다 챙겨주고 그래 다 이래 그래도 이래 아이들 겨울이라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겨울에 뱅들을 많이 해요. 춥고 여기 막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이 너무 추위와 이래 배가 부르면 좀 견디내는데 배까진 고프면 바로 뱅을 하거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떠나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보이면 항상 이래 제가 신경 써서 다 이래 챙겨주고 이래 살피고 그래 갑니다. 청소도 하고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그래 네오가 여기서 밥을 먹고 그래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한테 아마 조금 영역에서 자꾸 막 이래 그걸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치즈가 이쪽으로 와가 조금 흐르는 거 보면 아이들을 조금 이래 왜냐면 제가 넉넉히 이래 챙겨주는데도 여기 원래 고양이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들 먹는 길에 다른 아이들한테 이래 간다고 이래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자꾸 여기 아이들을 도태시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늘아, 어제 저녁에 또 하늘이 구름이 까미 네오 여기 아이들 전체로 저녁에 또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안 챙겨주고 좀 제가 못 먹었을 때는 빨리 나오거든요. 배가 고파 그러는데 저녁에 단단히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을 아이들이 많이 그거 하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또 제가 제 하는 일자리에 빨리 갔어요. 네.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일도 이래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항상 어떤 자리에 있던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제가 확실하게 해놓고 당당하게 말할 거 말하고 사람이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도 저는 엄청 소리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상사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건 저한테
별개고도 제가 할 일을 확실히 해야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제가 좀 뭔가 찝찝하고 뭔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하는 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도 제가 하고부터는 다른 사람들 티 못 잡게로 이래 제가 조금 면밀히 이래 어디든 제가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르토도 딱 보면 알지만 야산이지만 더러운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깨끗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겨울이라 아이들 추울 때 저 겨울집 안에 따뜻하게 하라고. 그리고 저기 전부 다 보이는 저런 다라이 같은 거는 제가 설거지를 꼭 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길고양이들 여기 밥 먹이면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그릇이고 설거지 그릇도 저기 많이 배치돼 있어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냥 하지 않고 그릇을 많이 배치시키거든요. 지금도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여기 아이들도 나중에 제가 여기를 지금 다 하고 나면 여기 사료를 또 투입해 놓고 그래 가거든요. 하루하루 딱 먹을 것만 해요. 그러기 항상 저렇게 배치돼 있고요. 우리 여기는 이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이래 다라이까지 다 배치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티를 못 잡아요. 그렇게 해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이렇게 막 말을 들었고 했는데 이렇게 내 나름대로 완벽하게 해도 사람들은 어떤 티를 잡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워낙 제가 여기 제가 한 일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한 가지도 안 했고 여기 와서 제가 이 고양이 수년을 오랜 세월을 해도 자기들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예전에 여기 쓰레기장이었어요. 여기 아이들 밥을 안 주고 하니까 여기다가 엄청 조개고 뭐고 오만 쓰레기를 여기 다 갖다 버려서 제가 그 쓰레기만 해도 종량제 봉투 집에서 가져와갖고 전에는 수도 없이 버렸거든요. 요즘은 이제 원체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그나마 사라졌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정말 여기 깨끗이 하는 데는 제가 나름대로 한몫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들은 하지도 안 하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 티 잡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좋은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봉사를 한대도 그런 사람들은 근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남 봉사해놓은 거 티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 봉사를 할 때 그냥 나름대로 그 사람 역량에 맞게 모든 일도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뭐 내가 많이 하고 너가 적게 하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봉사를 할 때는 누군가가 자기가 즐겁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티를 잡고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티를 잡아갖고 공격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든가 갑질을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온 그게 어떻는가 다 눈에 보입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이제는 2023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으로 안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